있잖아. 예. 왜? 예. 차 보세요. 예. 아, 눈이야? 눈이 여기 있습니다, 눈이. 똑같네요. 눈이 닮았어. 아, 근데 아니, 근데 옆에 아니죠? 계신 여자분은 누구예요? 남자분이요. 예. 아이고야. 저런 스타일 좋아하세요? 아이고야. 외국어라 잘 못 봤나. 네. 블루스트가 되게 참 잘했구나. 이렇게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까? 네, 많아요. 네, 요즘에는 하루는 얼마 안 있으면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어버이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카네이션 꽃이잖아요. 아, 독거 노인 분들은 이렇게 따로 이제 어버이날에 찾아주는 가족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게나마 그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꽃을 만들어서 배달을 시켜드렸죠. 근데 너무 좋았던 건 꽃을 받았던 할머니께서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서 그 꽃을 처음 받으셨대요. 꽃이라는 것을 처음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큰 꽃바구니를 받은 게 처음이라고 너무 기뻐하셔서 정말 제 인생에 잊지 못할 그런 보람 있는 순간으로 남았어요. 버섯 씨. 예. 미래 그 아내분이 네. 플로리스트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저는 빚만 없으면 됩니다. 뭐 공현주 씨 정도의 외모, 뭐 직업, 아유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요. 예. 빚만 없으면 됩니다. 왜 그렇게 빚에 이렇게 예민하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농담을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농담은 농담처럼 하세요, 그러면. 자, 대한민국 강심장아 너입니다! 개그를 위해 태어난 남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을 끼는 개그맨 정정찬! 갈갈이의 처음에 2001년도에 갈갈이 삼형제를 만들었습니다. 음악도 기억나요. 까리가리 굽다 까리가리 굽다 하면은 물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물을 갈아 그럴 때였는데 저희가 되게 장수했어요.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물을. 매번 물을 달라고 그러면 좀 시청자분들이 좀 식상해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다른 걸 갈아보자. 그래서 뭐, 우엉을 주세요. 뭐, 알로에를 주세요. 멜론을 주세요. 멜론도. 그래서 멜론 가시고 막 그랬어요, 준영이 형이. 좀 더 시청자들은 강한 걸 원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작가들이랑 다 있을 때. 박준영 씨가 거의 멋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못 가는 게 없어요. 호박을 가겠어요. 늙은 호박.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 제작진이, 야, 역시 박준영 밖에 없다. 이만한 걸. 늙은 호박 이만한 걸. 진짜 딱딱한데. 아, 박준영 씨가 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작진이 다 빠졌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저를 부릅니다. 동자야, 일로 좀 잠깐 와봐요. 왜? 아무래도 늙은 호박은 너무 강할 것 같아요. 네가 작업을 좀 해놔야겠어요. 그런 거예요. 뭐 어떻게 삶으면 돼요. 그래서 미리 부장을 해서 물렁물렁하게 예, 큰 찜통을 사서 아, 예. 삶습니다. 근데 너무 커. 찜통은 작고.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물을 담아서 반쯤만 삶자. 예. 전체 삶으면은 색깔이 좀 이상하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반을 딱 삶은 다음에 만져봤더니 말랑말랑합니다. 이 정도면 되겠구나. 그리고 잡니다. 다음 날 녹화 날이 됐어요. 예. 삶은 부분을 만져봤습니다. 딱딱합니다. 그 삶았던 부분이 안 삶았던 부분하고 거의 차이가 안 나요. 녹화 시간은 다 돼가고 안 되겠다. 극단의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칼을 가지고 참참참참참참참참 구멍을 내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게 막 준영이 형 살아야 돼. 준영이 형 이가 빠지면 어떻게 해. 돈을 어떻게 벌고 살아. 막 이러다 녹화 시간 이제 막 얼마 안 남았어요. 귀신 두 대로 쭉쭉쭉쭉 생방처럼 막 가니까 개콘이 했어요. 막 딱딱해졌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소품 박스에다가 이렇게 항상 넣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있었죠. 그리고 제가 칼집을 내는 자리를 제가 아니까 줘야 돼.